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는 공동체 실현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허강숙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원봉사라고 하면 타인에게 베푸는 도움 활동을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원봉사는 그 누구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봉사활동이었다면 지금은 그때 수혜자였던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저소득층,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제 함께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능 나눔이라든지 또 기업에서 사회 환원의 또 일원으로 사회 공헌 그 나눔 봉사도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봉사 유형도 아주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그 목적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통된 마음은 봉사를 하고 나서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 보람을 느낀다라는 게 공통적일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형식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면은 이제 더욱더 봉사 유형도 다양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에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는 그 22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와 또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우리 도에서 개발해서 또한 시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65 자원봉사 포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전라남도의 정책에 맞는 조사 연구를 해서 좀 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원과도 연계하고 있고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그리고 수요처 그리고 자원봉사자 간에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는 또 어떤 사업들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저희들 센터에서는 총 5가지 분야에서 한 20가지 사업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기업과 단체 등에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다 최근에 5월부터 또 운영을 하게 된 나눔 그 이동 세탁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오지 마을이라든지 그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이불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2.5톤 트럭에 한 4개의 그 세탁기가 이렇게 대형 세탁기가 거기 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불 빨래를 해서 이제 건조까지 시켜서 나눠드리는데 저도 이제 그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많게나 40여 차의 이불을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분 할머니들, 주로 할머니들이 나오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참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한 블루 통합봉사 그리고 가고 싶은 섬데이라는 그런 봉사를 또 섬에서 하고 있고요. 시군에 공모를 해서 지금 신청을 다 받아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봉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는 또 신규로 또 가고 싶은 섬데이 그 사업하고 또 별개로 그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별로 평상시에 이렇게 어떤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섬 마을에 가가지고 그 섬하고 맞는 맞춤형 그 통합 봉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자원봉사 교육부터 이동 세차에서부터 섬마을 봉사활동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네네. 특히 센터장님께서는 지난해 취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봉사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센터장이 된 지 딱 쉬어보니까 딱 6개월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또 제가 센터장이 되자마자 아쉽게도 이렇게 코로나19 사건이 생겨서 사실 그 바깥 외부 활동은 못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쌓여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안 문제를 하나씩 또 해결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서 각자에 맞는 그런 또 이렇게
업무 분장도 다시 하고 또 부족한 인원도 또 보강을 해서 지금 센터를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원들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재정비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이제 봉사단들이 봉사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재정비를 하는 중에 있고요. 또 후원 기업 담당자들과 또 만나서 또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센터에서 우리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빠져 있었는데 전국 센터장님들이나 또 이렇게 중앙협회하고도 또 이렇게 영상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SNS를 통해서 또 많이 협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 전남의 존재감도 많이 또 심어놨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외부 활동보다는 이 내실을 다지는 시간들을 가져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초에 코로나19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전남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던 걸로 아는데요.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센터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가정 그 취약계층의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한 1,000박스 정도의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생필품이라거나 아니면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햇반이라든지 라면을 비롯해서 한 10여 가지 종류의 생필품을 넣어서 그거를 한 1,000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분배해서 그걸 나누는 작업을 했고요. 네. 또 방역 소독 기구라든지 그다음 소독 약품도 구입해서 그 필요로 하는 시군에 또 배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를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 네 군데 병원을 직접 그 응원 키트를 만들어서 방문해서 전달하는 그런 일도 했고요. 하나는 전남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그 단체별로 경북에 그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강원도의 양구에 사시는 어떤 그 익명을 요구하는 분이 그 양구의 시래기가 유명하거든요. 네. 시래기가 또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래기를 굉장히 많은 한 1,000명분의 뭐 국이나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시래기를 저희 센터로 보내주셔서 그거를 또 전달을 해서 그 경북에 도시락을 보내는데 같이 그 국이라든지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한테도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훈훈한 감동을 그렇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병원에 대한 지원부터 이 생필품 꾸러미를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먹음 음식 거리까지 나누는 활동 등 정말 다양한 도움들을 펼치셨는데요. 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19가 유행과 이완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혹시 전남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때 한참 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이렇게 도망치듯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이 농촌에서 이렇게 그 일을 했었었는데 네. 그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 일손 돕기를 좀 해보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농촌 일손 돕기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이제 주로 뭐 사과, 적과라든지 뭐 양파, 뭐 마늘, 뽑기라든가 뭐 다양한 매실 따는 거라든지 다양하게 또 일손 돕기를 또 요구를 해서 그런 데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가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면 코로나가 또 가을에도 또 유행할 거라는 또 예측도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때까지도 농촌 일손 돕기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예전에 마스크 또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 정도 이제 조금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됐을 때 지금 마스크를 좀 만들어서 또 마스크나 이렇게 바느질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시군별로. 그래서 시군에 그렇게 마스크를 만드시는 수 있는 분들한테 그 재료비를 들여서 마스크를 좀 많이 만들어서 비축을 해 두었다가 그때 또 코로나가 유행이 된다거나 하면 그 마스크를 좀 나누는 작업을 좀 하고 싶고요. 또 코로나가 아니어도 또 우리나라가 황사라든지 뭐 미세먼지가 또 많기 때문에 또 그럴 때 또 쓰임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있을 때 조금 비축해 두려고 합니다. 네, 농촌 일손 돕기부터 마스크를 제작하는 것까지 다양한 봉사 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전남의 자원봉사자 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자원봉사를 가입하려고 하면 1365 자원봉사 포털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면 회원 가입이 되고요. 우리 전남에는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이 한 53만여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도민이, 전라남도 도민이 180만 명 정도 되니까 한30% 정도 되고요. 전국의 27% 정도 평균이 되는데 우리 전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왜 전남이 높을까 생각했더니 우리 전남이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이렇게 좀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한것 같고요. 또 재난재해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이 많이 등록을 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봉사활동 수가 53만여 명에 달한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좀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베푸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연령대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40대, 50대 주로 또 여성분들이 많았고요. 그렇게 위주로 해서 봉사활동 많이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90세, 92세 되는 그 고령 그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봉사활동도 예전에는 그렇게 그 노력봉사나 또 물질적인 지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국제적인 그 행사가 많다 보니까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또 F1 대회 우리 전남에 또 있었고요. 여수 엑스포라든지 그런 또 행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가까운 또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있었고요. 이럴 때또 봉사자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 대회 행사라든지 또 이렇게 이번 코로나도 그렇지만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우리 또 전남에서 또 아쉽지만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럴 때또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원봉사의 필요성 또 그런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굉장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하게 펼쳐지는 국제 행사 또 긴급한 재난재해 상황 등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365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등록을 하면 되고요.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조금 각좀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VMS라고 해가지고 주로 복지시설들은 VMS 거기 쪽에 많이 또 가입을 하고요. 청소년시설은 또 두볼이라는 또 자원봉사 인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통해서 또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1365 시스템에 좀 가입을 하고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그런 기관들이 하면 또 나이스라고 해서 그 학교 성적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연계를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봉사를 하면 그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디서 봉사활동을 한 것인지에 대한 그 수요처를 그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그 자원봉사자의 활동 실적이라든지 그 시간을 그 입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모든 시군에는 그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거기다가 문의를 하면 정말 친절하게 잘 안내해 줄 겁니다. 네,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자원봉사를 찾으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자원봉사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기 진작도 하고 또 자원봉사에 대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마일리지 제도는 그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자원봉사자 중에서 2년 이내에 150시간을 봉사활동을 하면 그 발급이 됩니다. 카드가. 그래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간단한 확인 절차 후에 카드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 카드는 전라남도 내에 한 400개 정도의 그 할인 가맹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인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해당 시군에도 관광지를 또 무료로 이렇게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순천시에서 자원봉사 그
자격증을 발급을 받았는데 순천시에 뭐 순천만습지라든지 국가정원이라든지 나간읍성 그리고 드라마 촬영장 이런 데를 전부 무료로 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돈의 그 할인을 받는다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그 자긍심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를 이렇게 남들 볼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이고 패스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긍심이 가져져서 아, 참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길 잘했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혜택을 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봉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하게 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혜택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 오히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센터장님께서는 이렇게 봉사활동 현장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장 모든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다 기억이 남는데 제가 새마을이라든지 뭐 바르게 살기 주민자치 뭐 로타리라든지 뭐 각종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었던 것은 제가 주민자치가 지금 처음에 이렇게 태동을 했을 때가 한 20년 전쯤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1기 주민자치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했을 때 다른 데는 다 행정에서 사위를 보는데 우리는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자 해서 제가 시나리오도 제가 다 쓰고 해서 사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간 주도로 그렇게 다 뭐 식전 행사도 다 어디 섭외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4년을 그 시스템을 다 정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보람을 느꼈고 또 제가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기초 의원에 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재밌게 일했고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신 재능과 노력을 나눴기 때문에 더 보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느끼는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모든 자원봉사 센터가 그 법인화 되든지 또 위탁 운영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남에 있는 22개 시군은 그 모두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순천시만 지금 법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했을 때 단점은 공무원이 자원봉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할인 가맹점도 계속 발굴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처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냥 법인으로 있을 때 하고는 조금 더 그냥 본인의 또 고유 업무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원봉사 업무는 조금 또 이렇게 그 거기다 집중을 할 수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탁이나 법인화가 돼야 된다. 이제 그게 지금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런 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사실 지자체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법인화를 안 하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알아봤더니 사실은 법인화를 하면 그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비롯해서 최소 인원이 4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 장들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위탁 운영을 또 했으면 좋은데 또 그걸 왜 못하는가 또 알아봤더니 그 위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 특히 군 단위에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지금 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자원봉사센터가 법인 또는 위탁 운영돼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자원봉사들이 가져야 할 자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사를 할 때 그 받는 분들의 마음을 가장 헤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내가 만족하면 상대방도 만족했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고 숙제처럼 그냥 하고 끝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봉사는 그 나의 만족이 아니라 받는 분이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또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표정이 밝고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보여지는 표정이 밝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남을 위한다기보다는 또 자신을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있겠고요. 네. 이게 자원봉사는 특히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이 문장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숙한 나눔 문화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이슈토크였습니다.